여기 출판단지에 출판단지라는 문화적인 어떤 그 집대성, 문화적 인프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문화는 뭐냐? 이 갤러리가 결국 문화의 또한 축을 들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갤러리를 영업함으로써 여기 주위 여러 가지 이런 곳을 밝게 해주고 또 국가사회 기여도 하고 사회 한 구석에 밝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갤러리 파경을 시작했다. 그래서 작가의 작업실과 또 좋은 젊은 작가와 또 기성 작가도 서로 컨택을 해서 서로 만나고 또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 작가도 접촉할 기회도 있고 이게 사람 사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느냐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참 갤러리 발견을 함으로써 어떤 문화적인 또 정신문화 개발을 또 이렇게 해서 해주고 하는 그런 첨단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갤러리 발견이다 해서 처음에 이걸 실시간 동기가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작가도 그 99% 노력이다. 자기 영감은 기프트는 1%다 이 생각하고 열심히 그려서 남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작가도 보고 분석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그만큼 노력을 하면 또 빼어난 작품이 되지 않겠냐. 젊은 작가들한테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좋은 작가, 젊은 작가들한테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많이 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하다. 운동도 음악가든 미술가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약한데 우리 갤러리 발경은 우리 회사는 어떤지 좀 우리 힘든 범위 내에서 그런 작가들을 밀어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